북한산으로 가야 돼. 네, 네. 북한산 가려고. 여기도 북한산인데 여기는 뒤쪽이야. 네. 의상봉으로 가시려고 약속을 여기서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일로 올라왔어? 근데 여기서 가려고 뭘? 근데 올라가서 가야지. 어, 너무 신기해. 이게 낫지래도 이게 낫지. 근데 총무야,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볼라, 한번 빼볼라 그랬더니 잘 나온 사진은 전부 선글라스 꼈어. 아니 지금 미친년 사탄마. 아무래도 동영상인 것 같아. 하세요, 괜찮아. 지나가셔도 돼요. 자, 얼른 옷 다 벗었지. 옷깔이 나를 갔다가. 사이즈까지 이렇게 다 벗어. 배 집어넣고 배 호수 살아있어. 공중 나왔어 우리. 그래도 무서워서 아니 얼었던 게 녹았네. 에? 아니 어젯밤에 뭐 왔다니까. 빛 조금 왔어요. 너네가 뭐 좀 쩔지 났으면 안 나요. 다시 올 것만 같아 기다리는 마음은 슬픔으로 변했네. 나는 홀로 있어도 나는 내가 없어도 마지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3일 첫 산행에 우리 회원님들 너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규 산행 못지않게 한 20명이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는 흐리지만은 또 즐겁게 재밌게 웃으면서 지금 비봉 이렇게 뒤로 보이는 코끼리바위 앞에서 여러분들 인증샷도 하고 커피를 왔다고 커피 쏟았다고 커피를 멀어진 산타길이 이봉자 뒤에 코뿔소 앞에서 지금 인증샷을 하는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덕유산의 신년 산행으로 덕유산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는 마음 보러 가기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슬픔으로 변했네 나는 홀로 있어도 요즘에 안녕하세요 나는 내가 없어도 좋은 한 해 되시고요 마지막 내 손길은 네 반갑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이라고 서울 산악회 더 발전되게끔 열심히 산행하겠습니다. 큐! 큐 사인이 여기 불이 빡 들어와야지. 아, 큐! 하려니까 조명이 들어간다니까. 자, 충소. 좋은 계절 유주환입니다. 2015년도 서울에 와서 행복한 산행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고 없이 우리 모든 회원이 한 가족같이 열심히 산행 다니고 가족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